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된 지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공원 용지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북에는 128곳에 27제곱킬로미터, 전주에만 15곳 13.14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완산공원과 다가공원을 비롯해 화산과 천잠, 황방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사유지로 토지주들로서는 개발 욕구가 강합니다. 문제는 이곳 공원들이 도심 내 허파 기능을 하며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생들, 신흥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땅 알기부의 동아리를 데리고 이 시간이면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도시 공원의 역사도 공부하고 또 힐링도 하고 지금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가공원이 사유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 아, 또 여기 또 나무도 많고 또 냄새도 좋고 어쨌든 그늘이 많으니까 쉬기도 좋고 호흡도 좋고요. 공기도 좋고 좋아서 있으면 좋겠어요. 환경단체도 도시공원 일몰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심 내 녹지 공간이 개발될 경우 많은 혼란과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입니다. 도시민들이 이용하는 녹지 공원이 줄어드는 것과 야생동물 서식처가 감소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산책로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이 생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우선 매입지를 선정해 일부 매입을 진행해왔지만 재정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민인 것은 일단 매수하기에는 그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뭐 그 소유자들하고 갈등 관계도 불거질 우려도 있고 도시공원의 녹지를 최대한 그 보전하고 또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단권 침해가 침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조만간에 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 7월이면 개발 제한이 풀리는 전주 도심공원. 사유지가 72%에 달해 이를 보상하려면 3,200억여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현 상황으로는 도심 내 녹지 공간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토지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어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